어떤 남성분들 때문에 뭔가 나의 여신이 막 이렇게 흔들리댔던 적이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 많죠. 저는 매주 여기 와서 부끄러워요. 흑역사는 많죠. 근데 이제 뭔가 남녀 사이에 네. 뭔가 이제 묘한 그 네. 청순한 분위기로 네. 썸을 타는 것 같은. 저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쳤다 안 마주쳤다 막 이러는 그런 느낌. 아, 저 진짜 질색이에요. 그럼 몇 살 잡고 연애했나요? 너와는? 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연애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연애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 왜냐면은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볼게요. 모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직 모쏠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연애는 못했어요. 뭐 중매 연애만 맞지. 했어요? 저 중학교 점지된 때 점지된 연애만? 중학교 때 이제 연애하다가 차였어요. 근데 그 사귀기 차인 건 어쨌든 그렇다 치고 사귀다 차였어요. 사귈 때 그 묘한 이 분위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너봄 분위기. 아 그때는 그런 그 중학생 때여가지고 뭔가 그런 간질간질한 그 느낌을 그때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잡는 것도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땀 차고 이런 것도 싫고 어릴 때 그랬었어요. 어, 남자친구가 손 잡으려고 그러면 아, 땀 차. 제가 그랬어요. 땀 차. 손수건이나 내놔. 막 이렇게 축축하게 해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냥 아~ 팔짱이자 이렇게 그냥 팔짱이 더 좋았던 아, 것 같아요. 땀띠나 어렸을 때. 아 진짜 미쳤다. 어, 그렇구나. 그러다가 차였나요? 땀 가지고 그러다가 뭐라고 하다가 잠수를 타더라고요. 아 남자가? 남자가 잠수 이별 당했어요? 그래서 첫 두 번 잠수 탔는데 한 명이 처음 잠수 탔을 때는 다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어 오빠 이럴 거면 그만 만나 이랬는데 이제 어 아니다 아니다 미안하다 자기가 핸드폰이 고장 났었대요. 아 비겁한 변명이네. 완전 비겁한 변명이죠. 근데 내가 아 그랬나 보다. 그냥 어렸을 때 굉장히 순수했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잠수를 탄 거예요. 2잠수? 2잠수. 어. 그래가지고 1인 아, 2잠수? 1인 2잠수. 야, 그거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 이거는 무조건 다시 연락 오면은 절대 봐주지 않고 헤어져야지 하고 딱 벼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헤어지자고. 제가 야 손도 안 잡아주고 타이밍을 잘못 놓친 거죠. 어, 채팅창에 아쿠아맨 있냐고. 두 번이나 잠수한 남자. 아쿠아맨. 어, 그쪽이 선수 쳤네 이번에. 네, 선수 쳤어요. 아. 그래서 졸지에 차였어. 차인 건 맞네 그러면. 저 그래서 이불킥이라는 걸 실제로 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불을 막 찼어요? 이불을 겁나 찼어요. 아, 아쿠아맨 생각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증오심에 찬 거예요? 아니면 막 억울해서?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찼어야 되는데. 어, 막 억울해가지고 애기 때. 왜냐면 엄마 아빠는 제가 연애하는 걸 모르셨거든요. 아, 근데 그래. 방에서 딸이 막 이불을 차고 있고. 그래서 이불밖에 찰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아, 벽을 칠 수 없었어요. 골 때려 나올래요? 딴 거 차볼래요? 네, 딴 거도 좀. 딴 걸로 좀 이제 딴 거 차야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한 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시간이 없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상의 없이 그냥 바로 다음 거 찍을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치? 얼마 벌었지? 2번하고 수정씨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2번하고 그 다음 바로 왜? 점점 바닥으로 아, 가는 거예요? 바로 0.5초 안에 결정할게요. 0.5초 안에 결정할게요. 한번 해주세요. 2번 멋대로 이트 선언? 그러면 시간 뭐 안 드리기 때문에 바로 10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1000원이냐 100원이냐 이 뭐를? 숨은 그림 찾기 5번 배트윈스. 수정 씨 배트는 많이 나왔는데 역대급 추한 모습이네요. 역대급 추한 모습이에요. 아 배트윈스 아니다. 맞다. 야. 아, 뭔가 얘가 나를 자꾸 나를 끌어당겼어. 네, 배트윈스가. 짱이다. 채팅창에 아, 추블리즈라고. 아, 역시 러블리즈였다. 아니야. 어, She was Lovelyz 2라고 하시면 있고. She is Lovelyz죠? 워즈가 아니라. 워즈가 아니라. 아니요. 이즈죠. 아, 추하다. 아, 추하다. 아, 추하다. 아, 아 대박이다. 아. 역대 최저 금액이네요. 650원. 1000원을 못 넘었어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아, 역대 최저야? 저번에 한번 내 기억으로 막 30원, 40원 이러다가. 주간식을 하나 맞춰서 좀 괜찮았어. 아~ 2,000원이거든, 주간식은. 아~ 야, 이건 뭐, 대중교통도 못하고, 그죠? 아, 너무 웃긴데. 대중교통도 못하네. 지혜의 빈자리가 크다. 가장 열받는 말이네요, 그죠?
지혜의 빈자리가 크다. 아, 정말 안 되겠네.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필리핀에서 사업을 크게 벌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진실이 뭔가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댓글에 대댓글도 있었는데 네. 일단 댓글이 네. 댓글 아이디부터 세부스토리. 네, 이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처음 보시는 분인데. 필리핀에서 어떤 개그맨이 레이싱 모델을 데리고 뭔가를 오픈 준비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아니시죠? 이게 라고. 유흥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예. 네, 그 명칭이 있거든요. 예.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제가 오픈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레이싱 모델과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연결됐어요, 그죠? 그게 유흥으로 빠질지 난 몰랐습니다. 제가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하다가 댓글 썼다 하나 지운 게 있는데 그래서 오픈이 언제랍니까?라고 물어보려다가. 저도 한번 가려고. 용곱창 뭐 마닐라점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아무튼 식당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예. 예. 근데 이제 베텐로 한 분이 그 댓글로 네. 일단 진압시켰어요. 네. 용구경 돈 없어요. 네, 되게 크게 썼더라고 이거는. 좋아요가 11개 달렸어요. 이거. 네. 베가노마우트. 네. 베가노마우트고 이 열받는 게 성재형 사진입니다. 프사가 제 얼굴이에요. 퍼진 얼굴 있죠. 현대떡처럼 예. 퍼진 얼굴. 제가 베트남에서 분짜 먹던 얼굴. 그거를 쓰면서 그는 또 저를 디스하는 글을 아주 사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 누가 봤다 베텐너다. 야, 고인물 베텐너.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런 걸 다 쓰고 다닙니다. 팩트체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블 타겟 그죠? 용구경 돈 없어요로 빈털터리 개그맨 만들고 자기가 슬퍼요 내가 슬퍼요야지 유유를 너무 많이 적어놨어요. 공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필리핀 사업 구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상도 안 했어요? 현재는 없고 나중에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곱창집? 곱창집 말고 이제 또 유흥 쪽으로 가야지. 볶음밥 먹었다고 바로. 미우새가 확실히 좀 상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주변에는 많이 보는지 몰랐는데 오히려 골대녀를 주변 사람들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미우새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파급이 컸나요? 오늘 화장실 화장실 공사 해주러 오신 그 할아버지가 다이어트 열심히 하십시오. 다 끝날 때까지는 아는 척도 안 하시다가 끝나고 현관문 앞에서 다이어트. 저 오밤 중에 해경 다닐 때 의경 전담 지도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나왔네.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방금. 미우새 팀에서 고맙다고 연락 왔습니다. 2049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이번에 그 2049가 많이 올랐다고 막 CP님이 역시 베텐 파워라고 나작배라고 할까 하다가 베텐 듣는 분들이 되게 영한 거라고 생각. 여러분 2049 안쪽에 계시죠? 예. 저 미우새 봤어요. 공감해요, 공감해요. 뭘 공감해? 저는 반찬을 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걸로 나왔나? 먹은 거 얘기를. 반찬은 많이 먹어. 건강식을 먹은 건데 반찬. 그렇죠,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공감해요. 그거는 건강식이에요. 콩나물 이런 거 건강식이잖아요. 우리 엄마 전화해가지고 좀 충격 받았어. 왜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먹은 거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별로 안 드셨잖아요. 컨셉으로 그렇게 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네. 아니 우리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뜨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여섯 식구가 먹는 반찬을 여섯 식구가 먹는 아 근데 반찬을 많이 드시긴 하는데 그거 다 그 뭐 시금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콩나물? 그치. 그거는 살 안 찌잖아요. 그치. 네. 그거는 먹어서 좋은 거예요. 그치. 네. 저도 근데 그거는 공감했어요. 내가 먹는 게 뭐가 이상했어. 그래서 그건 다이어트 식단인 맞긴 나도 사실 해요. 흐린 눈으로 봐가지고 반복 재생했나? 계속 먹은 걸로 나왔나? 사실 이 자리는 강한 선수의 그야말로 집념으로 만들어진 자리. 예. 작년 여름에 베텐 SNS에 출연
하고 싶다 이런 DM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출연을 좀 미루고 네. 있었는데 잊을만하면 출연하고 싶다고 DM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 이런 난 이런 자세가 좋다고 봅니다. 네, 예, 베테는 그 정도 두드리면 열어줘요. 맞아요. 네. 베테는 대충 두들겨도 열어줍니다. 아 근데 거의 한 1년 동안 네. 안 들어 보내주셔서 아~ 서운해가지고 진짜. 좀 오래 걸렸네. 좀 서운해. 베텐 치고는 네. 오래 걸렸네요. 네. 예. 아니 왜 불성실하네요 좀 네. 제작진이. 이거 그냥 일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예. 하찮은 곳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는. 자, 어쨌든 무슨 마음으로 DM을 처음 보내셨는지.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또 방송에서 이제 같이 그 예능 프로그램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예. 배송기 아나운서 분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아하. 네, 이제 배송제 10 라디오로 아. 시청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제가 출연해 드리고 싶어서 오. 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SNS가 배성재 아나운서 분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 그래서 이제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 네, 그래서 이제 아, 저 출연하겠다 아~ 했는데 알고 보면 제작진이었다. 아, 개인 DM이면 그나마 좀 덜 민망한데. 근데 얘기할 수도 있죠. DM 보낼 수도 있고.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럼 이게 예, 네, 불러주세요. 근데 제작진이 돌려보면서 어, 얘 뭐냐? 근데 답장이 없어요. 아, 성재 형. 아, 이 진짜 그때는 그렇게 잘해주셔놓고 네. 이런 식이세요? 입싹 닫고 말이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성재 형 개인 SNS라고 생각한 게 참. 네. 래퍼 선배. 네. 힙합 선배. 넉살 씨에게 뭔가 이렇게 그 조언을 구할 거 없습니까? 예. 레메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예예. 이거는. 아이고. 예. 아 조언보다는 사실. 네네. 한 소절 듣고 싶습니다. 아! 무슨 곡을 듣고 싶어요? 뭐라 원하는데. 머리를 풀러라. 랩을 해라. 어. 머리를 왜 기르냐. 사실상 놀토 장난감 느낌. 사람 살려. 작두? 네, 작두. 작두 한 소절 갑시다. 좋은데요? 아니, 걸그룹 후배들이 원하는, 뮤지션 후배들이 원하는데. 아, 작두. 아, 작두. 다들 원하시네. 아, 작두는 너무 저 많이 해서 저 다른 거를. 작두는 입금해야지. 아, 진짜요? 네. 아 비싼 거구나. 예, 제가 비싸요 조금. 아. 다음에 또 한 두세 번째 아. 만났을 때. 네. 아 알겠습니다. 어, 예, 뭐, 다른 거 초면은 안 해준다. 아, 오 작도 제가 작도로 해드릴까요 그럼? 어, 오. 아니 이렇게 다짜고짜 랩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음이어서 그 또 뭐 해드려야죠 뭐. 야, 비즈니스 래퍼지 한 후배들이 원하면 또 해준다. 아 해줘야지. 예. 아, 방송 요즘에는 좀 국자 드려요? 국자요? 예. 아, 숟가락 없어요? 아. 아 그냥 할게요. 저 애들을 봐. 온 동네 구경이라던 한들 내 춤을 구경하는 날에서 무대 위에 내 정신은 아들 다들 무엇을 원하는지 손을 뻗은 채로 홀린 눈빛 날 오. 보는 너와 내가 원하는 이미들이 향해 나라일지도. 오. 야 베테랑에서 작도 처음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가짜고짜 부탁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오. 그래서 야. 감사합니다. 좋았잖아요. 어 케플러가 원하니까 후배들 원하니까 해준다.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저희만의 오. 레드카펫입니다. 어디선가 마주치고 싶진 않네요, 캠플러분들. 왜요? 머리 좀 풀어봐요! 네. 한 번! 아, 저 머리 좀 풀어봐요! 아, 해봐요! 랩 좀, 작도 한번 해봐요. 야, 이래야 아시아 최고 래퍼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오랜만에. 사람들이 원하면 해주는 거. 하하, 예. 쉽지 않네요. 네. 아, 넉살을 잘 조련하시네. 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신발 꾸미기 신꾸의 등장, 요즘 감성의 나만의 개성으로 꾸민다, 였습니다. 닭꾸가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폰꾸가 핸드폰 꾸미기, 백꾸가 가방 꾸미기, 그리고 신꾸가 신발 꾸미기입니다. 요즘은 신발까지 이제 꾸미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크록땡 같은 신발에 이거저거 장식을 넣어서 꾸민다거나, 운동화끈에 진주나 프릴, 리본 같은 걸 엮어서 같이 꾸민다거나 이렇게 슈참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금 김지영 씨가 본인이 신고 온 슬리퍼를 예, 신고 하고 지금 저희 카메라에다가 너무 가까이 들이댔어요. 아니 참을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여긴 또 달라요. 러브. 그래요. 채팅창에 어... 왜 냄새난대요? 왜 안 궁금하대요? 고맙고 변했어. 봅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진짜 약간 냄새나는 것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숨 참았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생화학 테러 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공중파냐고 하신 분 있고 오프닝 하고 있는데 본인 신발을 벗어다가 카메라에다가
양쪽을 다 들이댔어요. 아니 크록땡땡이기를 네. 하니까 깜짝 놀랐네. 내 신발이잖아요. 슈참은 이제 슈랑 참 그래가지고 신발끈에 다는 악세사리를 얘기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아는 척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냥 검정 운동화 또 아니면 흰 운동화 신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슈참으로 신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트렌드를 좀 쫓고 싶다 하는 심심한 분들은 한번 신고 김지영 씨처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요. 진짜 무슨 그 승무원이 그 무슨 산소 마스크 얘기해 주듯이 예 옆에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1979님 직장 사람들이 절 기혼남으로 알아서 소개팅에서 제외됐다고 21년에 사연 보냈던 베테노입니다. 그 후에 소개팅에서 결혼했는데요. 상대가 여자 베테노였어요. 매일 밤 베텐 같이 들으며 잠들고 올해 10월이면 모태 베텐러가 태어납니다. 다른 베텐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곧 태어날 모태 베텐러에게는 배성재님의 축하가 필요합니다. 오, 채팅창에 주작 적당히 하라고 하신 분이 그렇죠. 뭔가 상상사연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창작이 아니길 빌며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모태 베텐러가 태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인증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여자 베텐러와 소개팅하고 매일 밤 이 부분이 제일 좀 매일 밤 베텐을 같이 들으며 잠들고 예 그래요 이 세계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텐으로 김지영 씨 방송 섭외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베텐에서 발견하고 저희에게 이제 컨택 포인트를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진짜요? 저희가 이제 토스를 해드리는데 어떤 방송 좀 해보고 싶나요? 만약에 방송을 좀 내가 나갈 수 있다. 여행 예능도 있고 토크 예능도 있고 먹방, 뭐 추리, 스포츠 예능, 관찰 예능. 저 약간 여행이랑 관찰 예능. 아, 나 관찰 당하고 싶다. 약간 아니야 관찰보다는 그래 여행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추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리도 좋아. 약간 그것이 말해도 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고 싶다고요? 아 그런 거를 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욕심 나는 방송을 물어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래요? 그게 아니라 그 알을 어떻게 나가요? 토핑으로 라뇨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알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꼬꼬무나 그 알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꼬꼬무. 네, 꼬꼬무 한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번 찍게 될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나? 아 진짜?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비밀 라이드다. 자 9456님. 베텐 처음 오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흘렀네요. 네. 지영님이 생각했을 때 베텐 하면서 김지영 이미지는 훼손됐다고 느끼나요? 좋아졌다고 느끼나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섭외 응할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아이 당연히 하죠. 아 한다. 네 당연히 아 좋다.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사실 이미지가 훼손이 되긴 했죠. 훼손이라기보다는 들통이 났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네 하트 시그널만 촬영했을 때는 제 성격을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해했어요? 되게 차분하고 뭔가 가식적일 것 같고. 아 너무 이제 좀 네, 이렇게 뭔가 너무 뭔가 약간 너무 성스럽게 나온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면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스럽게 나왔다 하트 시그널에. 저 사실 그 다 보진 않았지만 아멘. 나는 성스럽게 나왔다. 자기 입으로. 근데 그 나는 성녀 이미지였다. 아 제가 하트 시그널에서 할시에서 너무 성녀여가지고 나 세인트 지영이잖아요. 본인이. 아 제가 또 잘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오자마자 나 마더 테레사다요. 아 여 그런데 거긴 성스러운데 여긴 상스럽다. 내가 조선의 마리아다. 네, 모음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와, 마더 테레지형이다. 마리아에서 용가리가 됐다. 어떡하면 좋아. 아, 이런 네.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너무 성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아니, 너무 차분하게 나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금 고세요.